아이오와 대학에서 학생들은 간단하게 보여졌다. 숫자들이 보여졌다. 수동태로 바꾸기 전문장으로 돌아갔을 때 이게 DO였었지? 이게 아이오였었고, 아이오 내려오고, DO 내려오고. 숫자들이 보여졌을 때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들이 외워야만 했던 숫자들이 주어졌다, 보여졌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은 제공받았다. 선택을 either A or B니까 과일 샐러드 또는 초콜릿 케이크에 선택을 제공받았다. 자, 이거 드실래요? 이거 드실래요? 그 숫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학생들이 외웠던 숫자가 7자리만큼 길었으면 그들 중 63%는 케이크 초콜릿 케이크를 선택을 했어. 그리고 숫자 그들이 요청받았던 외우라고 요청받았던 숫자가 두 자리 숫자였으면, 하지만 59%만 선택했다. 59%가 과일 샐러드를 선택을 했다. 우리의 숙고하는, 생각하는 거잖아. 숙고하는 뇌는 알아. 과일 샐러드가 건강에 더 좋다는 것을. 하지만 반사적인 뇌는 욕망한다. 그 부드럽고 살이 찌는 초콜릿 케이크를, 지방이 많은 초콜릿 케이크를. 만약에 숙고하는 뇌가 BBG, ING, 몸하느라 바쁘다니까. 근데 figure out이 알아내다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해하다. 그 숙고하는 뇌가 어떤 다른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바쁘면 뭐 같은 try to 부정사 노력하는 거니까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이 그런 거를 하면은 뭘 기억하냐? 7자리 숫자. 그러면 impulse, 충동이 쉽게 이긴다. 충동이 쉽게 이겨. 외울 게 많으면은 막 충동이 쉽게 이겨요. 할게 많으면.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너무 어려운 것을, 너무 열심히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이구나. 만약에 우리가 낯이 있으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사소한 산만함과 함께 막 산만해 이것저것 하면서 해. 그만큼 쉽다는 거지, 그지? Like 두 자리 숫자 외우는 것만큼 작은 산만함과 함께 다른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그 숙고하는 시스템은 부정합니다. 감정적인 충동을 부정합니다. 반사적 측면의 감정적인 충동을 deny, 부인할 수 있다. 즉, 억제할 수 있다. 그리고 according to 위의 실험에 따르면 빈칸하는 지적인 부담은 뇌에서 이끈다. 반사적인 뇌의 측면이 빈칸되도록 이끈다.